일본 사람이요, 건강 때문에 책을 7만 6천 권을 소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으로 보급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건강에 전문가가 7만 6천 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야. 진짜 반성해야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를 해도 정말 학문적 깊이 속에서 CMR 어떤 것은 뭐 한마디 맨 그냥 싸구려 양철대기 소리치듯이 부식이 충만한 소리들만 그냥. 여자들 진짜 찜질방가 돈 많은 거 갖고 와가지고 6천원 목욕기 2천원 감추는 하먹고 2천원 감추는 그냥 하루 종일 나불대는 그 소리에 무언 영양가가 있어. 그 소리가 봐요, 그 나라 국민이 하루 동안 내뱉은 말들을 다 그놈을 들어가지고 어떤 무게를 달았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옷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그냥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하고, 그저 쥐뿔도 부식해가지고 그냥 술 한잔 걸치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소리 다 들어봐야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소리, 그 국민 수준이 같겠냐 말이야. 그게 말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지. 제발 조용히 하고 살아. 뭐 얘기를 하려면 좀 심오한 얘기를 한마디씩 해서 그 말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이 아니지. 쥐뿔 알지, 너 떠들긴 혼자 다 떠들어. 하루 종일 헌 얘기 다 녹음해서 들어서 받아 써봐야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참조할 것도 없고 그냥 지 기분대로 감정만 표현하는 이 무식이 충만한 소리들만 대한민국의 원통 천지를 뒤엎고 다니지 않냐. 아이고,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여러분, 웃음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웃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뻐서 웃어야지 그냥 웃은 것은 씁쓸한 웃음도 있는 거예요. 아세요? 네. 이제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속했든지 그 분야에 적어도 좀 깊이 있고 정말 이렇게 뭔가 그런 의식과 그런 풍토가 좀 조성되어 가야 돼, 이 나라가. 아멘. 뭔가 좀 이렇게 깊이를 자꾸 내려가는, 이렇게 깊이를 좀 내려가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나라에는 지금 선지자가 없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사람이, 그저 좋은 얘기.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지금 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 아주 굉장히 뜬 목사님이 한 분 계셔. 긍정의 힘. 에? 굉장히 떴어요. 근데 나는 진짜 그 훌륭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긍정의 힘은 사상이지 성경이 아니야. 긍정의 힘은 성경에서 유출된 하나의 사상이지 그게 성경은 아니야. 성경 속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다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이 나왔단 말이야. 그건 맞다니까. 근데 계속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게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권사님이죠. 내가 우리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계속 만나면 이상하잖아. 그 보세요, 만남은 좋은데 계속 만나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학문도 설교도 신앙도 그래요. 긍정의 힘의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속에는 고난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사람만 있지 예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어 손해보면 바로 뭐니까? 부정이잖아. 예수 믿고 수지 맞아야 뭐고? 긍정이고. 예수 믿고 손해보면 왜 바울이 훌륭하게,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인생 괜찮게 살 사람이요. 학원 원장 해도 좋은 차 타고 그런데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배려버렸습니다. 그거는 긍정이 아니지. 그거는 뭔 정이요? 부정이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인생 버려버린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배려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얘기지. 근데 그런 설교는 안 하잖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다 좋아요. 맞아요. 나도 인정해. 90%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도 많아야 돼.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좁은 길이야.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갈 문이 아니요.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돼? 긍정적인 데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그 나온 사상 거기는 맞는데 그것을 한 번을 더 진전을 시키니까 이것이 잘못되더라 이 말이요. 너무 내가 수준을 높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긍정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지 성경이 긍정적 사고는 아니다. 시작. 그래,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괜히 그냥 초등학생 앉혀놓고 대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느낌이.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그래도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래도 대학교 수준이 돼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고 내가 계속 초등학교만 내려가면 계속 한국교회는 초등학생만 나오잖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대학교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이, 그러면 또 네가 무슨 대학교 강의냐?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오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살 때 위로하고 좋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잘못 살고 있는데도 왜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신탁이 있어, 신탁.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 신탁을 어디서 찾아보냐, 그 말이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물가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혼해서 목도 말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로 갔어. 그게 야곱의 야곱 때 팠던 우물을 그때까지 먹어 예수님 때까지. 근데 이제 물이 깊고 이게 어떻게 두레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간 사이 거기 여자가 하나에게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라 시키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여수짓을 하냐면 어머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니 네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머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셔서 물길러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더나. 네 남편 다섯 있으나 지금 있나 네 남편. 어머 이니 선지자네. 네. 어머 이니 뭐네? 자,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머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은 이스라엘식이고 우리나라 어머 이니 점쟁이네 그 말이죠. 그 뉘앙스가. 아,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 이거요? 점쟁이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점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우리는 뭐요? 점쟁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니까?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니까 선지자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뭐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그런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뭐가 와? 신탁이 오고 그 신탁이 예언적으로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이게 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신탁이 안 와. 하나님의 음성이 달려 여기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단 말이오. 이게 안 와.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교수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책만 읽지 말고 책을 읽어놨으면 적어도 하나님 오늘 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적어도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아멘. 예, 목사님이 설교 준비 다 했으면 그냥 기도해서 이런 설교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책을 좀 읽고 해야 된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로 보완하고 책으로 뭐 원래 뭘 해왔으니까 그것도 해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기도는 해왔으니까 책으로 보완하고 교수님은 책은 읽어왔으니까 뭘로 보완하고 바로 그 얘기야 내 얘기가. 그러면
여기는 지성과 영성으로, 여기는 영성과 지성으로, 이게 어디든지 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단절됐다 이거예요. 단절. 이것이 단절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 따로, 영성 따로.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작용과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여자를 분석해봤어요. 그 여자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길러 오고 싶다 싫다. 그 얘기는 물길르는 건 살림인데 살림하기가 싫다. 여자가 살림하기 싫으면 뭐 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여자는 살림할 때가 재밌어야 돼요. 남자는 출근할 때가 재밌어야 되고, 목사는 설교할 때가 재밌어야 되고, 박지성이는 볼 찰 때가 재밌어야 되고, 박세리는 골프 칠 때가 재밌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해야 할 일이 재미없어진 건 딴 일에 재미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물길러 오기가 싫냐? 신랑이 여섯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닌 일곱 번째 구애하니 화장은 재밌는데 살림은 싫다 그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요 이 여자가. 그 미친 거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림이 재미없다면 미친 거요. 딴 일에. 그러니 남자 구하러 다니느라고 뭐 지금 뭐 밥에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일곱 번째는 어디 있나?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그것만 찾다 보니까 어머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을지도 몰라 이 자것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에는 목마른 사람은 없고 뭐만 있어? 남자만 있는 거야 남자만.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물가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순전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남자만 갔고 거기 순전 여자만 왔더라고. 막 뭐 음악을 틀어놓고 막 그냥 그 막 모래사장에서 막 흔들어대고 막 연화무명이 막 하우 분위기가 물어 이것들고 옆에 비켜 가는데 막 어떤 여자 막 합세하자 이거요. 합세하자. 우리는 여자들끼리만 왔고 당신들은 남자들끼리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합세하자 이거 막 이래. 그러니까 한 분이 저희들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목사님은 남자 아닌가? 이 좌껏도 이... 여기 또 왔나 몰라. 그런 여자가 하루 종일 물가에서 그러고 밥에 먹고 싶었어? 아마 전화 올걸 먹고 들어와 여보 먹고 들어와.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면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은 선지자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선지자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니느웨 멸망을 알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뭘 알았어요? 니느웨 멸망을 알았단 말이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니까? 멸하려고 하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바로에게, 바로는 세상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내다보게 하신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면 이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거를 백성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저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옛날에 그 삼각산의 그 우렁찬 기도 소리가 점점 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 뭐예요? 그 기도 소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기도 속에서 역사를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이죠. 사울 초대 왕. 그 사울이 원래 아들로 못 가고 누구한테 바뀌어 버렸어? 다윗. 예. 근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누구로 갔어?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근데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헬렐레 하는 바람에 예? 나라가 분열됐어. 그래서 아들이 누구요? 르호보암. 이게 두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 여로보암. 여기가 열 지파가 가. 그래서 이쪽이 남 유다, 이쪽이 북 이스라엘.
어쩌면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남한, 북한 이렇게. 그죠? 참 신기해.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요? 누가 나왔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어디 나라요 이거?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와 르호보암이 지파는 두 지파인데 이게 정통이요. 이쪽은 열 지파인데 이게 비정통이고. 이거를 요즘 목사님들은 주류, 비주류 또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정통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정통이니까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붙어버렸어? 나무로 붙어버렸단 말이야. 나무로. 그러니까 이쪽 북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뭐를 막 뽑아야 돼? 제사장을. 그러면 그 제사장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돼? 나시린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야는 누가 왕 될 걸 알고 있었어? 여로보암이.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그 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같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점쟁이 같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랬더니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3절 시작.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 가봤어 봐.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떡 뭘 열, 그 다음에 과자 꿀.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걸 갖고 가라. 이게 뭐예요 지금? 뇌물이지. 이게 왜, 이게 여로보암 스타일인데, 이거를 소급해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울 때 자원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받아먹고 세웠다 그 말이야. 그 일이 비스름하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일은, 나는 내 혼자 목사 해먹겠다는 건 진짜 아닙니다. 은퇴가 뭐냐?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70의 목사님들 은퇴하죠? 은퇴가 뭐냐? 목회가 뭔지 알고 보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은퇴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뭐냐?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목회를 정말 준비하고 해도 부족한데, 꿀 한 병에 과자에 떡 열 개에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면 되겠냐? 마찬가지지. 나는 신학교의 운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질이 다 좋겠냐고 하는 것도 긍정적이기에는, 다 자기들이 간증하고 뒷맛을 알아서 알아. 신학교 그냥 수업료 갖다 주고 4년 만에 졸업장이 왔더랴. 그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쫙 깔려 있을 때, 모르면 괜찮은데, 몰라도 사실은 안 괜찮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알 거란 말이요. 야, 걔도 목사요. 그 걔도 목사요라고 하는 그 걔가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걔도 목사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날 뻔했어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그럴 때 이 존경심이 생기겠냐. 그러니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고 있냐 하는 얘기를 요즘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 이미 벌써 그때부터 별로 저런 현상이 있었다구만. 그것이 그때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똑같이 역사의 되풀이됨 속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어?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오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봐. 그래서 5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 아이야에게. 아이야는 뭐요? 선지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 아이야에게 임하시되.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어메. 꼭 이게 지금 누구 스타일이야 이거? 점쟁이 스타일이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잘 들어봐. 점쟁이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요. 하나님 스타일대로 점쟁이가 하는 거요. 바로 그 얘기죠.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 스타일을 지금 누가 가져가 버렸어? 점쟁이가. 그래서 저렇게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요 근래요, 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아주 좋은 것들을 다른 집단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죠?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데, 이 구원의 기쁨이 교회에서 자꾸 구원파로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보다 구원의 기쁨이 저쪽이 더 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구원파가 가져갔어요. 또 두 명씩 전도하는 거. 원래 전도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두 명씩 70분들 두 명씩 전도하는 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여호와 증인이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두 명이 집에 가서 전도 오면 아이고 교회에서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 왔네 이래. 그러니까 두 명씩 전도하는 건 누가 가져가고? 여호와 증인이. 구원의 기쁨은 누가 가져가고? 구원파가. 자,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네. 주님 오시니까. 네. 네. 그런데 다미가, 재림은 다미가 가져갔어. 재림은 다미가 가져갔어. 그래갖고 지금 재림 설교 못 해요. 주님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멘이야 돼. 에이? 다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일과가 귀신 쫓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는 것은 또 거시기가 가져갔어. 또 성경 공부는 또 거시기가 가져갔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우리 교회에는 남아있는 게 뭐냐? 예언은 누가 가져가고? 에? 점쟁이.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 그렇다고 교회 안에가 윤리가 서 있냐? 도덕이 서 있냐? 빛이 서 있냐? 소금이 서 있냐? 죄송해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어. 교회 성장. 칼빈도 죽고 웨슬레도 죽고 다 죽고 남아있는 하나의 신학사상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난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성장만 생각했지 그 성장의 질을 생각해봤냐, 그 성장의 내용을 생각해봤냐. 지금 한국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최면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지금 막 다 최면. 죄송해요. 난 내 말이 꼭 옳다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그러나 그냥 나는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이 틀리면 그냥 집이는 더 깨달은 얘기를 해요. 나를 제발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회자 그러면 어떤 목자, 에? 목자의 그런 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떤 게 목자 개념이어야 되는데 전부 전투 용사 같아요.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뺏어오느냐 막 이거는 전사야 전사. 내가 볼 때는 목자의 개념보다는 검투사. 이 검투사 내가 잘못 봤는지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 왜? 마귀하고는 싸워. 근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워. 마귀 앞에 검투사가 되고 사람 앞에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마귀한테는 목자요 사람 앞에는 검투사요. 그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명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자가 죽여야 되고 어느 목자가 제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자가. 목자가 뭐예요? 양이 다리가 부러지면 가서 싸매서 고쳐야 되고 배탈이 나면 가서
약을 먹여 풀을 뜯어 먹여서 살려야 되고 그게 복자지. 막 그놈을 잘라야 되고 그놈은 죽여야 되고 그거는 제명을 해버려야 되고 어떻게 그게 목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요것들은 잘라버려야 되고 사두개인 요것들은 목을 비틀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는 뭐다 현장에 잡힌 건 저건 조사위원을 설정해서 어쨌든 죽여버려야 되고 당자 이놈 새끼는 다리몽댕이를 분지러 나를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 저런 놈을 놔두냐 영구 제명해. 언제 예수님이 그러든 이거는 전혀 무근한 건데 내가 생각해 볼 때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살살 설교하면서 잘 들어 이 사람들아 뭐 예수님 기다려 내가 예수요 농담이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왜 그 시골에서 그냥 뭐 농담으로 했겠지. 그런데요 교인이 몇 명만 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은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해관계 피해 때문에. 여러분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유대교인이 다 뭐 되니까? 기독교인 되니까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히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피해를 입히니까. 옳고 그름 문 없고 유익과 손해만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닌가? 에? 유익과 손해. 에? 어떻게 유익과 손해만 생각해? 아우 진짜 그냥 옳고 그름도 생각해야지. 유익과 손해 그러면 옳고 그름 그렇게 봐. 유익과 손해. 유익한데 그르면 안 해야지. 아멘. 손해라도 오르면 해야지. 아멘. 응, 그렇지. 유익한 것이 옳고 손해난 것이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인생은 항상 네박자로. 그런데 옳고 그름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그것이 손해나는 것이냐 이것만 자꾸 이거는요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맞아.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요 아무리 오라도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이냐 손해냐만 보지 말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멘? 네, 그럼 새끼가 병들면 회개해야지. 꿀 갖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는 그 자체가 그게 옳은 것이냐. 에? 아무리 학교를 운영하고 교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자격은 구비해야지. 어떻게 수업료 보내놨다고 한 번 학교도 가지도 않았는데 졸업장이 날라와서 그걸 목사라고. 미가서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아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게 선지자도 다 옳은 게 아니네. 뭔 선지자가 있어? 응,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네. 네, 선지자는 이에 물면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빨에다가 씹을 것을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말이야. 뭘 갖다 주면 할렐루야. 아까 누구한테 이에 물면 그렇게 했어? 아이한테. 여로보암이 이빨에 물을 거 갖다 주잖아. 그거요. 떡 이에 물면 꿀 혀에 묻히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만나리니 밤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를 만났어? 밤을 만났어.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점을 치지 못하는 것은 뭐를 만나서 그렇구나. 자, 다시 소급해 올라가 봅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맨 재밌는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매번 재밌는 얘기만 듣습니까? 이것도 재밌는 얘기요. 아멘? 또 아멘이 어떻게 꼭 땡감 씹은 것처럼 그래. 자, 선지자가 뭘 만나? 밤을 만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점이 없어. 점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밤을 만나면 점이 없어. 그러면 점이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가 무엇을 만났다는 거예요? 낮을 만났다는. 그거는 제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아, 선지자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뭐가 들려와? 예? 하나님의 뭐가 들려와? 음성이. 뭘로?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그래서 크게 이제 내가 두 개를 나눠볼게요. 선지자, 정통 선지자, 사쿠라 선지자를. 자, 하나님은 똑같아. 누구는? 하나님은.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하고 사무엘 때.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선지자. 엘리는 왜 선지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어. 적군. 블레셋. 근데 엘리 때는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져버려. 근데 사무엘 때는 박살내 이겨.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사람의 문제. 그게 사람의 문제. 사람의. 자, 사울 왕 때하고 사울 왕 때하고 다윗 왕 때하고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 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을 때는 전쟁을 이겼어. 몇 번.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배려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박살났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까 그냥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누구 문제요?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요? 사람의 문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맥을 못 쓴다. 그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적어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말 못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 쓰십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직접 하세요. 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대충 때우고 끝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줘야 돼.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 망칩니다. 하나님은 똑같지만. 그 대신 이제 나는 편치 않겠지 이제. 에?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어퍼컷 그냥 아구통 역구통 막 너희는 새끼 너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 나는 얻어 터지겠지?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순종해. 아하,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중간에 누구를 들어 쓰신다? 사람을. 근데 이제 내가 안타까 그렇게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자꾸 약해져가고 없어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냐? 바로 이 예언을,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 그 얘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야 되는데 이 활발한 성령의 역사가 점점 교회 안에서 침체해져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뭘 만나버렸어? 흑암을 만나리니. 뭐를 못 쳐? 점을 못 쳐.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쳐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라. 3절, 9절, 9절 시작. 야곱 족속의 두령. 가만있어. 야곱 족속의 두령은 뭐요? 세상 정치인들.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공의는 뭐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뭐하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너무 얘기를 장황하게 했나?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얘기 같아서. 아, 네. 내가 설교를 수도 없이 이렇게 내 나름대로 또 듣고 분석을 해봐도 이런 설교 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나는 내가 꼭 옳다고 생각 안 해. 난 내가 뭐 낮이다 헌하다 그런 얘기도 아니야. 다 저게 내 얘기라 그러는 거야.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잘못함으로 여러분 주간지나 월간지나 신문을 보십시오. 수도 없는 쪽집게 도사. 천기의 기밀의 누설. 그 점쟁이들의 광고판이 떡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30만 명 무당이 활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백성이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과연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그냥 내가 답답해서 그냥 하는 소리야.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예언으로, 병고침으로, 할렐루야. 그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나타나는 것을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 지식으로 판단만 하지 말고, 오늘 또 기도해서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그 일을 가장 유용하게 이쪽 저쪽으로 잘 할 수 있는 교회,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요. 네, 딴 데서는 이런 얘기도 잘 하지도 않아요. 방언 못 오는 목사님한테 가서 방언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장목사면 부흥이 잘 된다. 실장 설교했을 때 방언은 지금 신경을 뗀다. 대본에 다 요거지. 네? 그러나 저 어른은 뭔 통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응. 통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통하는데, 통하는데. 응? 응. 이게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응? 거기다 대고 저 어른이 무식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 빠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식하니까 말해도 아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설교하기 좋아. 아무 얘기를 해도 해당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예언도 방언도 신유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나는 한국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다가 정말 기도하고 학생들이 아플 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나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말로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식이 정말 철철 넘치는 소리를 목사님 입에서 좀 나오기도 바래요. 맨날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영성과 지성을 다 갖기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갖자는 것, 그 얘기도 되지만 못 가졌을지라도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인정해 가자는 것. 교수님은 목사님을 인정하고, 목사님은 교수님을 인정하고, 지성은 영성을 존경하고, 영성은 지성을 존경하면서 서로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담벼락이. 지금요 한국교회는 여기에 담벼락이 아주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놈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목사님에게 지성을 날라다 주고, 목사님은 교수님에게 영성을 날라다 줘서 이게 상호 교대, 이게 막 철근 콘크리트, 남북의 38선이 가로막듯이.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지성으로만 계속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영성으로만 계속해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지성도 있고 영성이 있다, 아니 아시도 않지 그런 사람. 나는 무식이 충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캄캄하기 그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요 지금도 사모해요. 어떤 분은 그냥 봉투만 보면 예언이 그냥 나오더니 그냥. 근데 나는 아무리 봉투를 봐도 예언이 안 나와. 그냥 이제 하나 알겠더라고. 만 원짜리 들었는지 천 원짜리 들었는지. 왜? 형광등 불빛에 비춰가지고 주여 이 무지한 눈을 영안을 밝히사 정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